So in this chapter, we will study numbers such as those shown below. In this chapter, 이 장 안에서 우리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어떤 공부자니까 수를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숫자들을. 그래서 어떤 숫자들이냐니까 such as 뭐뭐와 같은 이런 말입니다. 아래에 보여지는 것들과 같은 예요. 그죠? 자, 이 장 안에서 우리는 아래에서 보여지는 것들과 같은 수들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이 말한 한글과 영어로 표현된 것이 1대1로 딱 맞아떨어지죠? 여러분들 여러 번 반복해서 이 수업을 들으면서 선생님이 하는 한국어와 영어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감을 잡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번 수업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영어에 대한 어떤 감을 잡는 것이 목적이에요. 영어를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감만 잡으면 됩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다시 볼게요. 수학은 숫자, 도형, 배열, 관계, 그리고 추론의 학문입니다. 수학은 과학이고 예술 둘 다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냐니까 뭐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설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캐논 될 수 있는 말입니다.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데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어 하나와 선생님이 말하는 한국어가 1대1로 매칭이 되나요? 매칭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밑에도 보죠. 수는 그것은 수학의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도와줘요. 어떻게 도와주느냐 하니까 우리가 알지브라를 이해하고 알지브라라고 하는 것은 수학의 한 분야입니다. 지오메트릭 오브젝트를 측정하고 그리고 확률과 통계를 이용해서 예상을 할 수 있는 그죠? 선생님이 말하는 한국어와 영어 표현이 1대1로 딱딱 맞아떨어지죠? 맞아떨어졌으면 아 선생님이 말한 한국어가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되는구나.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 prediction이 뭐지? 잘 모르겠는데 찾아봐야지 해서 prediction 이렇게 치면 예측이구나. 아 예측 다 비슷한 말로는 outlook이라고 하는 게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서두르지 말고 여러분들 천천히 선생님이 강의한 내용을 한 번 들어보고 또 한 번 더 들어보고 두 번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천천히 진행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 책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지금 처음에는 아주 천천히 진행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선이 꺼여 있고 선에 이렇게 숫자가 표현되어 있죠. 이거 1이고 0이고 0과 1 사이에 2분의 1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every point on this number line corresponds to a real number. 그러니까 이 숫자 선의 위에 있는 각각의 포인트는 실제 숫자와 일치합니다. 실제 숫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실수라고 표현합니다. 리얼 넘버라고 해요. 그러니까 선을 꺼놓고 점을 콩 찍으면 그 점에 대응하는 숫자가 있다는 거죠. 꼭 하나의 숫자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으면 안 돼요. 두 개가 있으면 안 되고 하나도 없어도 안 돼요. 오직 하나의 점과 오직 하나의 숫자가 서로 1대1로 대응하는 것을 우리가 corresponds to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직선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수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니까 리얼 넘버예요. 리얼 넘버가 어떤 의미인지 확실히 개념이 잡혔나요? 리얼 넘버라고 하는 것은 선을 꺼놓고 선 위에 어느 한 점을 찍었을 때 그 점에 대응하는 하나의 꼭 하나의 숫자입니다. 그게 리얼 넘버입니다. 이해되시죠? 어떤 점을 찍었는데 이 점에는 그에 대응하는 숫자가 없어요. 그런 거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숫자 형태들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런 형태일 수도 있고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곧 배우게 될 루트 2 이와 같은 형식도 있을 수 있고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만 나중에 배우게 될 0.43 바가 있는 것은 43이 계속 반복한단 말이에요. 0.43434343 끝도 없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수로 표현될 수도 있고 혹은 소수점으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기호, 파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호로 표현될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직선 위에는 있는 하나의 점은 반드시 하나의 숫자에 대응하고 그러한 숫자는 이렇게 1, 2, 3 같은 형태일 수도 있고 분수 형태일 수도 있고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루트라고 하는 형태일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뭐가 계속 반복되는 소수점 이하가 반복되는 형태일 수도 있고 또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플러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what are real numbers? 그럼 real number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What is meant by values such as root 3 and minus 0.43? 그러면은 루트 3 그리고 마이너스 0.43 바와 같은 값에 의해서 의미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말이에요. Let us begin with the simpler numbers that we know. 자, let us begin 하면 우리 시작합시다. 보다 간단한 우리가 알고 있는 보다 간단한 수와 더불어서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좀 더 단순한 숫자들과 더불어 시작을 합시다 이런 말이죠. 그죠? 선생님이 말한 한국어와 영어가 정확히 1대1로 대응이 되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방금 뭐라고 했었나요? 삼촌이 선생님이 항상 모르는 숫자들, 모르는 새로운 단어가 나오면 사전을 찾아봐라고 했었죠.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with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있으면 여기에 맞게끔 얘기를 하고 that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지금 한국어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하고 있는 한국어와 영어 사이에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주 정말 아주 치밀한 관계가 있어요. 대충 듣지 말고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은 지금은 빨리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초등학교를 막 졸업했잖아요. 아직 중학교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죠, 그죠? 그런 상태인 이만큼 지금은 아주 천천히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을 잘 익히고 기초적인 부분을 잘 다지고 천천히 진행을 해야 합니다.